암, 단한 글자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은 두려움에 떨게 될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이라는 친구를 더잘 알아야 되고 더잘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암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어르고 달래서 절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즉, 어떻게 암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기관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위치와 기능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지만 처음에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일정한 세포 주기로 분화하고 성장하며 또 죽을 세포들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한 세포의 성장 주기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분화, 소멸을 반복하지 않고 자라기만 하는 것을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에는 확연히 다른 두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덩치가 천천히 자라는 순한 친구로 볼수 있고, 악성 종양은 덩치가 빨리 자라기도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마구 괴롭히는 친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악성 종양을 바로 우리가 암이라고 지칭합니다. 양성 종양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인체에 해를 주지는 않지만 너무 커질 경우에는 주변 기관을 누르거나 압박해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후에도 예후가 좋아서 재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은 다릅니다. 양성 종양에 비해 빨리 성장을 하고 성격도 성숙하지 못해서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자기처럼 친구들을 나쁘게 물들이고 퍼뜨립니다. 이 친구는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또 뒤끝이 있기 때문에 진단 시기, 진행 정도, 전이 여부 등에 따라 예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치적 항암요법, 선행 항암요법, 보조적 항암요법, 그리고 고식적 항암요법, 이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치적 항암 치료는 암의 종류 중에 항암제만으로 좋은 치료, 즉 완치가 될수 있는 암들에 한해 시행하는 항암 치료입니다.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과 같은 혈액암에서 이런 근치적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행 항암 치료는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의 범위가 너무 클 경우 수술 가능한 수준까지 종양을 줄이거나 병기를 낮추어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세 전이된 암세포를 항암요법에 노출시켜 완치율을 높일 수도 있고 미리 항암제의 효과를 확인하여 수술 후에 있을 보조항암 치료에 쓰일 항암요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보조항암 치료는 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재발 기간을 연장하여 완치시킬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재발을 유발할 수 있는 잔존 병소들에 대해 항암제료 통제와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고식적 항암 치료는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입니다. 처음부터 진행한 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이 어렵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근치적 수술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완치보다 증상의 조절과 생존 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도와줄 친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항암제는 암세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항암제에는 크게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로 분류가 되고, 이 외에도 호르몬성 항암제 및 기타 약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인 세포독성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로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DNA 복제가 필수적인 과정인데, 이런 1세대 항암제의 경우 이 DNA의 복제 과정에 직접 작용하여 복제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의 경우 효과가 강하지만 반면 부작용도 강합니다. 암세포 이외에도
빠르게 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 예를 들면 피를 만드는 골수의 조혈모 세포나 머리의 모근 세포 등 정상 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탈모가 생긴다거나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가 생기는 항암제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표적 항암제라고 불리는 2세대 항암제는 앞서 1세대가 가진 부작용들이 적은 편입니다. 2세대의 표적 항암제는 말 그대로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에는 보다 적은 손상이 가는 것입니다. 2세대 표적 항암제의 경우 모든 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물의 치료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친구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암세포를 직접 공격했다면 이 친구는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친구입니다. 암세포들은 면역세포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면역회피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면역회피 물질의 작용을 저해시키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온 친구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일부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견되고 비용 역시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나 영화 속에서 암 환자가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환자들은 가까운 외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외부 공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무균실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바깥 공기를 조심하는 이유는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항암 치료 기간에는 감염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외출 전, 식사 전, 용변 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하고 또 상처가 나면 즉시 소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세균의 침입을 막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우리는 우리의 몸과 가정과 사회생활을 위협하는 암이라는 친구에 대해 잘 알고 또 잘 대비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을 만나세요.